배우 박현미가 자서전을 통해 전남편과의 이혼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박현미는 2005년 자서전 도나의 노래를 발간했다. 자서전에 따르면 박현미는 전남편을 대학교 4학년 때 미팅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날 한 건물의 계단에서 박현미는 전남편에게 무차별 강간당했다. 당시 박현미는 강간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 탓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이후 박현미는 폭력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전남편은 한없이 선한 얼굴로 용서를 구하고 더할 나위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통에 그때부터 강제 애인이 됐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현미는 지독한 의처증의 남편과 폭력,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댁살이에 대해 언급하며 간혹 무대에 서는 것으로 버텼지만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현미는 9살 연하 남편 황민과 재혼했다. 동화닷컴 이슬비 기자.